심장이 1초 평균 1초에 한번 수축을 하는데 이 수축하는 힘으로 혈액이 혈관으로 쭉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는데요. 이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120 이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 혈관벽을 손상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고혈압이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혈압 오를 일이 많아요. 운전할 예. 때 그냥 세측이 확 끼면 갑자기 열이 나면서 화가 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예. 그때도 혈압이 오르는 건가요? 실제 혈압이 오릅니다. 오른 거예요? 예, 막 열 받는다 할 때 혈압도 네. 오르고요. 또 이제 뭐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또 혈압을 올리는 그 요인이 되고요. 이런 또 이제 뭐 그래서 막 어우 뒤야 하면 네. 실제로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제 골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격이 강박관념이 심한 사람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혈압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 그때 생각하니까 또 혈압 오르시죠? 아, 이거 머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두 번째 혈압에 대한 궁금증은요. 증상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증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 증상은 없어요, 대부분이. 아. 근데 이제 혈압이 알게 모르게 계속 혈관벽을 때리다 보니까 혈관벽이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벽이 손상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혈관을 계속 때리면 그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몸에 좋은 NO라는 혈관 확장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기 혈전이 자꾸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다 저게 터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특히 경동맥에서는 이제 뇌로 가서 뇌졸중의 원인이 돼요. 막혀.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요. 예. 압력 때문에 혈관벽이 약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동맥류가 생기고 못 견디다 터집니다. 터지면 뇌출혈이 되죠. 아. 뇌출혈이 되고 심장 쪽이 오면 저게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뭐 사망의 원인이 되고요. 계속 심장도 무리가 되고 압력이 강하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심부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맥도 생기고요. 그 밖에 뭐 콩팥, 뭐 다리 혈관 여러 가지 동맥경화의 원인이 다 초래되기 때문에 고혈압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죠. 네. KBS